저희가 꼴찌를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죠. 실제로 꼴찌할 실력도 아니라고 생각하고. 성적이 안 나왔어요. 성적이 안 나오고 현실을 깨닫게 되고 제 스스로가 좀 더 열심히 했으면 어땠을까? 좀 그런 아쉬움? 죄송스러움? 그래도 처음에 왔을 때보다 다들 발전한 부분이 있어서 다음 서머 시즌 기대되기는 할 것 같아. 경험이죠, 경험. 예. 여름에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를 봄에 다 겪으면 좋겠다. 저는 많이 얻었다고 생각합니다. 나쁜 날은 뒤집어서 말걸 돌려놓는다. 그냥 나쁘지 않게 됐는데 해봐야 할 것 같아. 그런 상대가 잘하는 팀이니까. 딜러들이 살짝 팀이 처지하는 팀이거든요. 다들 이쪽만 올라오고 그냥 아직 명 시작이 됐는데 혼자 시작했죠. 밖에를 굴려봤는데 그리고 킹겐 위협 땡땡해요. 라이트가 컨트롤 맞췄네. 아나 택배요. 게임 지금 결국 끝날 때 대단 갑니다. 탭트 위협. 카리스가 연기를 이거 연기를 아니 이거 맛깔나게 해주고 있거든요. 이제 4분의 1피 정도밖에 안 남았단 말이야. 오늘 먹겠는데요. 먹어요. 데프트가 가봅니다만 데프트 못 쏴낼 겁니다. 와 쟁쟁해요. 2대0으로 옆에드 끼리면서 간다. 하루아 생명 지제. 이번에 GIS가 연승을 달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강팀을 되게 잡았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거에 대해서는 좀 매우 뿌듯한 것 같아요. 저는 그냥 1인분 정도만 한것 같습니다. 간만에 버스 타서 좋네요. 해설분들이 얘기만 하던데. 오늘은 진짜 저도 별거 안 해가지고 저희 미드가 잘해서 이제 단독 피아지까지 받았습니다. 똑같이 생긴 거죠. 연패하면서 막 기죽지 마라,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의 메시지를 다 보내주셔서 그런 부분에서 진짜 너무 동기부여가 잘 됐던 것 같고 2라운드를 좋게 시작하게 된 것 같아서 좀 기분 좋게 가는 것 같아요. 하나 둘 셋 좋겠습니다. 자 하나 둘 셋. GRX도 이제 깔끔하게 2대0으로 이기고 연승을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저녁에 갑자기 재훈이 형이랑 정현이가 이거 두준이면 뭐야? 이러길래 갑자기 다 같이 하면서 이제 멸망해버렸어요. 그냥 마른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느낌이죠. 제가 동네 편의점도 안 갈 정도로 되게 신경 쓰면서 있었는데 이게 뭔가 그냥 어떡하지? 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던 것 같아요.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? 그러면. 아니 방송하고 있는데? 일본이 있다 동생아. 근데 색깔이 큰 뭐냐 저거. 잘 응징하는지. 맞아요. 선수로는 처음 오는 날이에요. 좀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네요. 작게 말씀하시면 마이크 인식을 잘 못해요. 좀 일정 크기 이상. 네. 내가 이게 처음 라이즈 같은 게 했을 때는. 우선 할 수 있어. 파이팅. 아니 파이팅. 파이팅.
쌍디 선수가 역할을 참 잘해주는 것도 하나 설명해서 제일 좋은 것 같고요. 다들 오프리 선수는 올라와서 대학에 많다 보니까 맞습니다. 이제 기대만 선수가 올라오게 될 것에 대해서 실적으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아이스는 무조건 것 같고요. 와, 하인도 위험합니다. 하나 생명. 발파였습니다. 이러면 1회도 터지죠. 저, 이거 잡았어요. 아, 이거를 걸렸죠. 걸렸죠. 이거 카리스도, 카리스도 위험해요. 카리스도 위험해요. 누가 글쎄요,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. 1경기 거의 다 저갈 때쯤 그냥 껐어요. 마음이 아파서. 이 경기도 안 봤어요. 질 것 같아서. 저희 팀의 경기를 집에서 와이프랑 같이 보는 게 사실 있을 수가 없는 경험이잖아요. 근데 너무 미안한 거예요. 코치랑 선수들한테. 야, 이거 만들어냈어요. 야, 이거 어떻게 막죠? 못 막죠. 네, 이거 그냥. 아, 이거 웨이브 정리할 수도 없어요. 예, 이거 아. 몸 들이대면 돼요. 야, 야, 이거네요. 끝났네요, 끝났네요. 일단은 여기서 카리스와 카리. 제 몸보다는 그냥 다음 경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더 고민했던 것 같은데 어떡하지 어떡하지라고 밖에 일단 생각 안 했고 그냥 딱 대회장에 서로 뭐 이름이랑 나이 정도 알고 바로 그냥 스크린 한 판도 없고 뱀백도 못하고 온 거라서 그냥 적어도 이 애들이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면서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게 그냥 제일 컸던 생각인 것 같아요. 그러면서 저는 멘탈이 나갔죠. 나오고 오히려 예 와 잡아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미신 전멸 뽑았어요. 간단히 있는 플레이 책임감 가지고 해야겠다. 더 뭐라도 이제 대회에서 더 해주려고 했던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. 가려고 하니까 이제 제 거에 좀 더 신경을 못 썼다는 느낌일까. 이거 네 여기 누구야? 회사 3층에서 언제 내려왔어? 어제 12시 어? 끝나고 아, 어제 밤 12시 어제 밤 12시 그냥 팀원들 믿으면서 기다렸던 것 같아요. 일단 최대한 열심히 해서 이길 수 있는 만큼 이기고 저희 경기력이라도 많이 올려놓은 상태로 다음 시즌 준비하자. 선수들 먹이려고 회식 시키주려고 회식 오늘 선수들 이런 거 보셨나요? 다 차려놓네. 우와 끝내준다. 성적이 나올 때까지 잘 먹여야 돼. 뭐 성적이 뭐 중요해 지금 현재. 코로나 걸려고 했는데 뭐 성적을 기대. 아이고 이 정도면 다행이지 뭐. 뜨끈무가 오늘 탁 붙어와이. 부담 갖지 말고. 불 앞에 꿈못 들었을 때. 끈질인데. 이기는 거에만 신경 써야죠. 그런 거보다. 그냥 이기면 좋은 거니까. 마지막이니까 이 중에 미를 거둘게요. 제가 캐리해주겠다. 실수 없이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이거 이거는 응원 타올이에요. 네, 받아가세요. 감사합니다. 많이 와서 많이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? 기분 좋게 또 마무리하는 게 다음 또 썸머 때 좋은 시작을 할 수 있게 또
좋은 기분을 안고 갈 수 있게 하니까 기대를 해야죠. 그냥 까버렸네. 의미의 익성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돌고 돌아서 여기서 이거 오늘 이기면은 11을 면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하나생이 어차피 한다. 예. 6천? 우린 하나생명. 예. 이거 어차피 아, 어렵다. 이게, 아 근데 이게 말이 들어갔는데 너무 이거, 아파요 지금. 예. 이거 스틸 신난다. 오케이 그래. 한번 제대로 난장판 한번 해보자. 칸다 선생님이 싼데. 칸다 선생님이 좀 셉니다. 예. 예. 아 여기다 대국물 시작. 반갑습니다. 오늘로써 스프링은 끝났어. 이제 돌릴 수가 없다. 당연히 아쉬움 남겠지. 그냥 썸머만 보고 가자. 시즌 오프 동안 열심히 단련해서 썸머 때는 좀 보여주자. 알겠지? 네. 됐어. 이걸로 끝이야. 스텝업을 위해서 가자. Sail on off the radar and venture away from this. 캐리가 되는 라인이 되어서 돌아오고 싶고 멘탈이 강해져야지. 절대 팬분들 실망시키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좋은 경기력 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서머 시즌에 꼭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. 지울 수 없는 흉터? 그런 느낌이긴 한데 이제 보통 좀 산전수전 다 겪은 장수들 보면은 이제 좀 큰 흉터 하나쯤은 있잖아.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아남았을 때 정말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, 뭐 그게 영광스러운 상처다, 뭐 그렇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다음 서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. 저희 팀에 유니폼이 이제 두 벌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흰색을 탈피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다. 예. 까만색을 입으면서 우리는 진짜 다크호스의 약간 이런 것들로 일어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좀 모자랐던 부분이 안 보이면 정말 안 남을 것 같은데 보이는데 고치지 못하고 있으니까 고치면 된다고.